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암을 시사하는 증상, 바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영국의 의료진이 이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증상들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가지 중에서 먼저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가지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1편으로 5가지 먼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2편으로 또 나머지 5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일단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반대로 또이 증상이 없다고 나는 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5가지 증상 오늘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지는 목소리가 오래 지속될 때, 2, 3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또는 소리를 많이 질러도 목소리가 변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보통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이런 증상이 2주, 3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이 성대 쪽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할 수 있는 암이 첫 번째로 후두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폐암일 수도 있습니다. 폐암 중에서는요, 사실 뭐 기침이라든가 또는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가슴 통증 이런 증상이 더 폐암과 가까운 증상이긴 하지만, 이 목소리가 쉬는 것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그 외에도 드물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도요, 암이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목소리가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쉬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간다 한다면 반드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대를 많이 사용해서 성대 결절이 있어도 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은 바로 밤에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베개나 이불이 적실 정도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증상인데요. 그럴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림프종,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림프 세포가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림프절이 만져진다면 특히 의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림프절은 바로 뭐냐면 임파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 중에서 분포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주위와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같은 곳에 림프절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림프절이 만져지면서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더욱더 의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상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검사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바로 속쓰림과 같은 위장 증상인데요. 굉장히 흔하죠. 소화불량 같은 증상, 속쓰림 증상,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흔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약만 먹고 그냥 증상을 가라앉히기보다는요, 증상이 오래된다면 반드시 위식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도암이라든가 위암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췌장암의 초기 증상도 이러한 위장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위가 안 좋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위에 안 좋은 증상. 근데 그거하고 위 병변하고는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이 발생을 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위증상이 심한데도 또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 증상만큼은 우리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반드시 없다 그래서 또 괜찮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대한 검사는 자주자주 증상이 없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등 위쪽 부분의 통증, 바로 상복부 쪽의 뒤쪽에 있는 통증입니다. 그것은 바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아시다시피 췌장은요, 위치가 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췌장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뒤쪽 통증이 있다면 췌장염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또 췌장암으로 갈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검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증상은 바로 뭐냐면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질출혈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궁암이죠. 예. 자궁경부암도 있고 자궁내막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변, 암들이 질의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자궁암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 자궁내막암 검사도 해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자궁암에 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궁암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암을 의심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 중에서 오늘 1편으로 5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절대 암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2편에는요, 나머지 5가지 증상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